다음 쟁점은 행정기관 사공안의 협의와 동의인데요. 개념만 좀 알아두십니다. 협의와 동의에서는 협의 같은 경우는요, 개념이 둘 이상의 행정청이 관련되는 경우, 주된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주무, 주된 업무를 맡는 행정청이 되고 나머지가 관계행정청이 돼요. 주무 행정청이 업무 결정권을 갖고 부차적 지위에 있는 관계행정청은 협의권을 갖는데, 핵심은 협의권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달리 동의는요, 주다 둘 이상의 기관이 다 주된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업무 관련성이 보다 높은 행정청이 주무행정청, 그러면 업무 결정권을 갖고요. 관계행정청은 이때는 관계행정청도 주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단순 협의가 아니라 동의권을 갖습니다. 동의권은요,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이런 동의권은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쟁점은 아니에요. 개념만 기억합니다.